미션 돌잔치 15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롱디 초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15번째 시간 돌잔치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떤 말들로 청취자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시는지 댓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브렉브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이디가 굉장히 브렉브렉님께서 초롱님 목소리 정말 편한 플랫폼인 멜론에서 스크롤 몇 번 내려서 편하고 쉽게 찾아 들을 수 있으니 너무 좋아요. 정말 친한 친구에게 편하고 재밌으니 한번 들어보라고 추천도 했습니다. 와, 또 지인분에게 추천까지 해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친구가 좋아하는 그룹인 여자 아이들 B2B가 게스트로 나온다면 친구도 정말 재밌게 볼 것 같은데 원하는 게스트 여기에 조심스럽게 요청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얼마든지 또 원하시는 게스트 분이 계시다면 편하게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모셔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탕퉁탕. 네, 오늘 닉네임들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네, 알탕퉁탕님께서 간만에 실컷 웃고 라면 먹으러 갑니다. 라면 드시러. 네, 감사합니다. 라면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김가령님께서 항상 듣다가 처음으로 댓글 남겨봐요. 롱디 덕분에 요즘 너무 행복하고 롱디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롱디 응원할게요. 언제나 고마워요. 라고 또 응원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두절친 민지님께서 라디오에서 친구들이랑 라디오를 같이 듣는데 너무 좋아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학교에서 또 저희 라디오를 들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또 친구들이랑 또 같이 들으면 더 좋으실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네, 신난 레오님께서 초롱님이 게스트분 얘기에 맞장구 칠 때 진짜로 하고 들어주는 게 다정히 잘 들어주는 것 같아서 참 좋네요.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제 리액션을 또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네요. 제가 리액션을 좀 한정적이긴 해요. 근데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는 리액션이기 때문에 좀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네, 그리고 오늘도 돌잔치를 반짝반짝 빛내주고 계시는 댓글 요정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다 소개는 못해드리지만 정말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고민이나 사연 있으신 분들도 댓글 창에 남겨주세요. 혹시 예전에 유행했던 해결의 책 아시죠? 롱디가 그 책을 이용해서 고민 해결해주는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가장 처음으로 고민 해결을 받게 되는 청취자분은 누구일지 댓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시간부터 함께한 코너죠. 롱디 단독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노래를 들을 건데요. 이따가 모실 파티원 초대 손님들의 곡입니다. 네, 베리베리의 GBTV 듣고 오겠습니다. 돌잔치 15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선보였던 바로 그거! 롱디의 어게인 차트쇼입니다. 네, N년 전 음악, 그때 그 노래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는 딱 1년 전인 2019년 10월 둘째 주로 돌아가 봤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2003년 1월 넷째 주로 갑니다. 출발할까요? 네, 2003년 1월 넷째 주 국내 종합 차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대장이 되던 해 같은데요. 6학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사실. 네, 이때 정말 많은 노래를 들으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특히 뭐 보아 선배님이나 신화 선배님, 뭐 비 선배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서 학교 친구들이랑 남아서 막 춤 연습도 같이 하고 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이때 차트 1위는 이 노래구나. 바로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입니다. 이 노래 다 아실까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제 또래 분들은 정말 다 아실 수밖에 없는 노래일 것 같은데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잊고 있던 노래였는데 이걸 보니까 갑자기 또 추억에 잠기네요. 또 그 이외에 멜론 탑10에 자리 잡고 있는 곡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와, 너무 좋은 곡들이
G.O.D 선배님의 편지가 2위고요. 오, 윤미래 선배님이 3위로 투마일럽이라는 곡이에요. 와, 그리고 신화 선배님이 5위로 너의 결혼식. 와, 그리고 6위가 JTL의 행복했던 기억들은. 그리고 7위가 이기찬님의 고백하는 날. 아, 부활 선배님 노래가 이때 나온 거구나. 8위가 부활 선배님의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곡이에요. 너무 유명해서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리고 9위가 신승훈의 그대여서 고마워요. 10위가 유엔 선배님의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는 곡들입니다. 와, 탑10 안에만 해도 GOD, JT의 신화 선배님 등 레전드로 불리는 1세대 아이돌 선배님들이 보이는데요. 굉장히 저를 포함해서 요즘 아이돌 친구들은 다 이분들을 보고 꿈을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 또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선배님들의 곡을 들으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탑 50까지 알아보면 25위가 보아 선배님의 발렌티, 36위가 강타 선배님의 프로포즈 등 아이돌 선배님들의 곡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언급하는 비선배님의 곡 악수도 41위에 있었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서는 바로 1년 전에 차트를 알아봤는데 두 번째 시간 만에 갑자기 2003년으로 대이동을 한 이유가 지금 공개합니다. 다음 코너 2주의 파티원의 게스트와 연관이 있는데요. 게스트로 참석하는 아이돌 팀의 막내가 바로 2003년 1월생이라고 합니다. 와, 최연소 아닌가? 저희 라디오에 오시는 분들 중에. 네, 요즘 이런 분들에게는 어제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해요. 아, 어제... 네, 돌잔치에서 어제 태어난 곡들을 살펴봤습니다. 롱롱 차트 한 줄 정리 시간인데요. 2003년 1월 넷째 주 차트 한 줄 정리. 사실 지금 2003년 노래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 노래 같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2003년생에게 어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오래된 노래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2003년 노래, 이번 노래는 어제 태어난 따끈따끈한 신곡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뭐 물론 10년이 훌쩍 지난 노래들이지만 마음만큼은 또 어제 태어난 곡들처럼 지금 들어도 새롭고 신선한 곡들이기 때문에 어제 태어난 내 마음속에서라고 붙일까요? 내 마음속에서 어제 태어난 따끈따끈한 신곡이라고 붙여보고 싶네요. 네, 롱디 단독 코너 시간 함께 했는데요. 모두 오랜만에 과거 여행한 기분 어떠신가요? 저도 이 코너를 하면서 잊고 있던 노래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 너무나 좋아했던 곡들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막 떠오르니까 너무 추억에 잠기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뭐 돌아가 보고 싶은 연도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함께 그 시절로 떠나봅시다. 네, 그러면 노래 듣고 게스트 분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곡을 또 한번 선곡을 해볼게요. 아, 뭐가 좋을까요? 그러면 오늘도 2003년 차트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이거는 안 들을 수가 없겠다. 부활 선배님의 네버엔딩 스토리. 아, 이 곡은 또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네, 이 곡 들으면서 제가 다음 코너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잔치 함께하고 있습니다. 2주의 파티원 두 번째 주인공 모셔볼게요. 음악, 안무, 스타일 등 다방면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며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킬 주인공 베리베리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Let's face it.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입니다. 와, 네, 베리베리 세 분 돌잔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네, 먼저 단체 인사 선창해주신 또 리더부터 각자 개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의 카리스마 리더 동원입니다. 카리스마. 네.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메인 보컬 연호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막내 강민입니다. 네, 동원, 연호, 강민 환영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세
세 분 모셔봤는데 네. 어제 태어난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어느 분이신가요? 네, 막내 강민인데요. 이게 어제 태어나셨네요. 네, 저도 대본을 봤는데 이게 어떻게 어제 태어났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시대에서 보면은 네. 어제 태어난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 시대, 아, 네. 인정하면 안 돼요. 네, 인정하시죠.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갑자기 좀 망상을. 죄송해요. 아니에요. 네, 베리베리와 함께하는 2주의 파티원, 어떤 매력을 가진 분들인지 토크 게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두 가지 토크 게임을 할 건데요. 네. 결과를 통해서 가장 많은 활약을 한 멤버에게는 무려 앨범 홍보의 시간을. 이야, 감사합니다. 멀티가 아닌가요? 앨범 홍보. 앨범 홍보 시간을 드리고요. 나머지 두 멤버에게는 벌칙이 주어집니다. 아, 벌칙이 또 따로 있군요. 네, 벌칙이 따로 있기 때문에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토크입니다. 네. All about Beriberi. 네. 오, 효과음 장난 아니다. 이런 거 네, 너무 좋아요. 멜론이기 때문에 네, 효과음이 다양합니다. 네, 베리베리가 직접 푸는 베리베리 문제입니다. 이번 신곡 페이스 어스와 관련된 것은 물론 베리베리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문제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본인 이름을 재빨리 외친 후 답을 맞히시면 됩니다. 가겠습니다. 네. 네, 그럼 시작하기 앞서서 각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빠르게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제가 제일 빨랐던 아니 세 분 다 너무 비슷해서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제 마음대로 아, 그렇죠. 제가 들리는 대로 오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총 다섯 문제로 되어 있고요. 네. 바로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아쉽나요? 좀 이름을 좀 빨리 외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문제입니다. 네. 베리베리의 Face It 시리즈의 세 번째 내용을 과감하고 다이나믹하게 전하며 문제가 자신을 마주한 후 연결된 너와 나 우리는 함께 어떤 장애물이든 뛰어넘어 결국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는 베리베리의 이번 앨범 타이틀곡 분! 오 동원! 저 베리베리의 GBTV 아, 너무 쉽다. 왜? 쉬워요, 이게? 이거는... 아니, 나 질문을 못 읽겠어요. 사실 타이틀곡이 안 났으면 저도 못 맞췄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앞에 그 설명이 너무 장황했죠? 네. 그래서 저도, 이거 어려울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타이틀곡 제목을 맞추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사실 몸풀기 게임이자 홍보의 시간이었어요. 네네. 점수는 안 들어가네요. 점수도 줄여요. 점수 당연히 있고요. 네, 지금 동원 씨께서 한 문제 맞추셨는데 네. 굉장히 첫 번째인 만큼 아주 쉬운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타이틀곡 GBTV가 담긴 앨범 소개도 이참에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원 씨? 네. 제가 하면 되나요? 네. 형이 맞췄는데? 동원 씨가 맞춰놓고 아, 알겠습니다. 동원 씨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베리베리의 페이스 시리즈의 세 번째 에피소드 앨범인 페이스 어스는요. 네. 저희 나와 너의 연결로 만들어진 우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앨범입니다. 네, 좋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네, 서로의 연결을 담았거든요. 좀 어려워요, 앨범. 그러니까요. 네. 노래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총 다섯 곡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네. 타이틀곡은 제가 문제로 냈고 네네. 두 번째 트랙부터 함께 짧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두 번째 트랙에는 또 네. My Face라는 네. 노래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뭔가 독특한 전개가 굉장히 돋보이는 곡입니다. 독특한 곡.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곡은 뭔가요? 세 번째 트랙은 Hold Me Tight라는 노래인데요. 네. 희미한 어둠 속에서 너를 만나서 하늘 건 듯한 기분을 표현한 노래인데 약간 기분 좋아지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좀 좋아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네 번째 곡이? 네, 네 번째 곡은 Get Out My Way라는 곡인데요. 네. 굉장히 묵직하고 힘있는 베이스의 곡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루브하고 또 무거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다양하게 수록이 되어 있네요. 네. 그럼 마지막 곡, 다섯 번째 수록곡은 뭐죠? 네, 다섯 번째 수록곡 소중력은요. 네. 저희 멤버들이 이제 작사 작곡한 곡으로 또 저희 연습생 생활도 이제 들어가 있고 저희의 뭔가 저희만의 스토리를 굉장히 담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 소중력 해서 소중한 힘
노래했습니다. 되게 멋있다 제목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이런 곡들은 지금 들어도 좋지만 또 네.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들으면 또 새롭게 아마 들릴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마지막 트랙 다섯 번째 곡 소중력까지 만나봤고요. 네. 이 내용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베리베리는 네, 멤버들이 음악, 퍼포먼스는 물론 영상 콘텐츠까지 직접 제작하고 다양한 SNS를 통해서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땡땡형 땡땡땡땡땡땡 아이돌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두 글자와 뒤에 여섯 글자는 각각 무엇일까요? 연호! 오! 연호! 소통형 크리에이티브 돌. 와! 어떻게 여섯 글자 소통형 크리에이티브 네 앞에 두 글자 네. 와 한 번에 또 맞히셨어요. 아, 네 소통형 크리에이티브 돌 베리베리 함께 하고 있어요. 네 뮤직비디오 오피셜 뮤직비디오도 오피셜 뮤직비디오와 멤버들이 직접 기획 촬영 편집한 DIY 뮤직비디오 두 편으로 제작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 본인 이제 멤버분들이 직접 다 하신 거예요? 네네 네. 이건 직접 저희가 다 하고 있고. 와 사실 좀 힘들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그렇죠. 또 저희 여기 있는 멤버 말고 네. 그 멤버 중에 또 민찬 형이라고 있는데 네, 네. 그 형이 또 직접 촬영 디렉터 하고 편집도 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편집을 또 어떻게 할까요? 편집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네, 네 팬분들을 위해서 또 DIY 뮤직비디오까지 제작하는 또 우리 베리베리 여러분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까지 만나봤고요. 일단 동원님이 한 문제 그리고 연우님이 한 문제로 해서 네. 한 문제씩 맞추셨어요. 좋습니다. 네 우리 강민님께서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참 어렵네요. 내 생각보다. 이게 좀 빨리 좀 네. 이름을 말하는 게 좀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세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강민님 화이팅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돌잔치 베리베리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동원, 연호, 강민 세 멤버가 참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세 멤버의 생일 일회 합은? 와. 아 이건. 그래서 이게 있구나. 네 종이가 있으니까 계산을 한번 계산을. 근데 생일을 또 모를 수가 있어. 아 제가 그쵸?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 얘들아. 외우는데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저희도 그랬기 때문에. 아 사실 동원 형 생일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쵸. 또 멤버 수가. 오 동원님. 43. 아, 아닙니다. 강민 생일 틀렸어요. 누구 생일? 네. 누구? 1456. 네? 1회하. 아, 1회하. 1만 합해주시면 됩니다. 강민. 네. 56. 아, 가까워요. 연호. 네. 60. 아. 맞습니다. 동원이 형 며칠 생인데요? 4일생. 아, 4일생이구나. 네, 동원님이 8월 4일, 연호님이 5월 31일, 아. 그리고 강민님이 1월 25일 아. 해서 60입니다. 정확했어. 아. 아, 그래요. 이게 생일을 또 알고 있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수 멤버가 있죠. 또 네. 많다 보니까. 네, 맞아요. 네, 오늘 이제 아. 세 분 모두 생일은 올해 지나셨네요. 네, 지나셨죠. 네, 혹시 기억에 남는 뭐 생일 선물 같은 거 있었을까요? 저요? 저희는 사실 생일 선물을 네. 잘 주고받지 않는데 아~ 주고받았던 게 있나? 뭐 팬분들이 주셨던 것 중에서 기억나는 거 없어요? 저는 사실 형들한테 생일 선물을 좀 받았는데 네네. 아, 이 형들한테는 안 받았네요. 아 여기 계신 분들한테 못 네. 받고 줬잖아요. 아 형 줬나? 아 형은 줬어요. 아, 아 근데 이번 형도 안 주고 작년에 제가 학교 갔을 때 가는 네. 나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책가방을 사줬었어요. 오, 그럼요. 진짜로? 네. 네. 잘 메고 다니셨나요? 아 근데 그게 좀 가방이 작아가지고 네. 학교 갈 가방 아니었는데 그걸 왜 사줘가지고 그거 사실 잘 안 메고 다녀요. 멋으로 네. 형이 네. 멋내라고 또 이런 맞아요. 가방을 사주셨나봐요. 네. 그럼요. 뭐 나머지 분들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네. 또 막내 사랑 저는 막내 사랑도 좀 없는데요. 막내 사랑을 받으셨다고요? 아 막내가 또 이제 생일만 되면 뽀뽀를 해줘요. 진짜로? 그래서 네네.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또 아 사실 기분이 나빴는데 어떻게든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애교가
애교가 많으신가 봐요. 애교가 많진 않아요. 근데 뽀뽀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사랑둥이시구나. 네, 저는 사랑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좋다. 맞죠?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사랑은 표현을 해야지 사랑이지. 아, 그럼요. 네, 뭐 꽁꽁 숨겨두면 사랑이 아니에요. 네, 그럼요. 표현을 마음껏 하세요, 강미 씨. 네, 알겠습니다. 뽀뽀 많이 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동생의 또 사랑이 담긴 거니까. 네. 너무 좋네요. 그러면 바로 또 네 번째 문제. 네. 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네. 빠르게 이름을 외치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네. 문제 드릴게요. 베리베리는 지난 9월 20일 데뷔 2년 만에 첫 팬미팅을 개최하고. 네. 유쾌한 토크부터 화려한 퍼포먼스까지 팬들과 잊지 못할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네. 데뷔곡 블러저로 포문을 연 베리베리의 첫 번째 팬미팅 이름은 플레임으로 맞춰주세요. 돈! 돈! 패러다이스! 아, 플레임이 아니에요. 아오. 웰컴 투 베러다이스? 아닙니다. 동원! 어디 갔다 오셨어요? 동원! 베리베리 퍼스트 팬미팅 베러다이스. 아닙니다. 뭐요? 나 진짜 몰라요. 뭔데? 나 그냥 빨리 직원분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 베러다이스는 맞아요. 베러다이스 맞는데? 네, 베러다이스는 안 돼. 앞에 좀 뭐가 좀 있어요. 베리베리의 베러다이스 막 이런 건가? 뭔가 조금 길어요. 길다고요? 네. 아니 뭘 넣은 거지 대체? 동원! 네. 헬로우. 베리베리 퍼스트 팬미팅 베러다이스 인 바닐라 스테이션? 나왔어요 거기서. 연호. 네. 바닐라 스테이션에서 주최하는 베러다이스. 뭐지? 우와. 바닐라 스테이션이 들어갔다. 바닐라 스테이션. 바닐라 스테이지가 들어가고요. 뒤에 바닐라 스테이션 연도가 나와요. 아. 아시죠? 아시죠? 저 지금 다 얘기했어요. 바닐라 스테이션 2020 베러다이스. 맞는 거 아니에요? 동원. 바닐라 스테이션 베러다이스 2020. 아, 스테이션이라고 했구나. 아, 연호. 바닐라 스테이지 2020 베러다이스. 나 모르겠어 진짜. 와, 이거 어렵다. 제목이 너무 길어서. 바닐라 스테이지. 저도 맞는 줄 알고 있었는데 스테이션이 아니고 스테이지였어요. 아, 그렇구나. 네, 바닐라 스테이지. 와, 어려웠는데. 맞아요. 또 연호님께서 열심히 또 막 던지신 것 중에 하나가 맞았습니다. 네. 네, 힘들었네요. 네, 팬미팅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커넥트. 네. 무대도 최초로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저희 또 안무가 굉장히 또 잘 멋있게 나와서 팬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좋습니다. 팬미팅에서 굉장히 좀 다양한 무대를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좀. 네네.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었을까요? 이번에 저희가. 네. 그 싹쓰리 선배님들의 다시 여기 바닷가. 네, 노래 너무 좋죠. 네, 그 노래를 이제 좀 뭔가 뮤지컬스럽게 앞에 좀 꽁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꾸며봤거든요. 되게 청량하고 좋았습니다. 네, 되게 기발하다. 네, 맞아요. 그 첫 팬미팅인 만큼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재밌게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첫 팬미팅을 또 근데 또 온라인으로 개최를 해서. 맞아요. 굉장히 아쉬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돌아봤을 때 좀 어떤 것 같아요?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났군요. 네. 일단 팬분들이. 네. 그 자리에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네네. 그래도 이렇게 첫 팬미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설렜습니다. 뽀뽀 다 맞네요. 좋죠. 네, 좀 하루빨리 좀 시국이 괜찮아져서 또 팬분들을 직접 만나서 좀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맞으니까요, 정말. 그때를 대비해서 좀 다양한 무대를 좀 더 보여드릴 수도 있고. 네. 네, 아무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연호님이. 네. 세 문제를 맞춰서. 지금 1등으로 앞서 나가고 있어요. 네. 나머지 두 분. 네. 조금만 더. 우리 강미 씨. 아직 영표. 조금만. 예. 더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두 번째 토크 게임도 있으니까. 네.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에서 역전을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첫 번째에서 꼴등을 하시다가 두 번째에서 역전을 해서 1등을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네. 멤버 첫 공개와 동시에 풀렸던 데뷔 리얼리티 지금부터 베리베리의 멤버별 영상 티저에는 멤버를 소개하는 영어 문구가 각각 존재합니다. 큰일 났다. 동원, 연호, 강민,
박민의 소개 문구는 각각 무엇일까요? 다음 투머치 이후에 나오는 단어만 맞히시면 됩니다. 동원. 네, 동원. 카리스마. 오. 엔터테이너. 오. 엔터테이너 없는데? 있나 할 걸? 아, 형 엔터테이너. 네, 하나만 더 맞히시면 돼요. 나 안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강민. 오, 강민. 브라이트 카리스마 엔터테이너. 오. 와. 드디어 맞았어? 드디어 맞았죠. 네, 브라이트예요. 강민이요. 브라이트. 아, 좋아요. 와, 드디어 한 문제 맞히셨어요. 네. 이게 각자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그 동원이 형은 리더여서 네. 카리스마. 네, 카리스마인 것 같고요. 저는 왠진 잘 사실 모르겠는데 네. 엔터테이너가 어떻게 됐고 제가 봤을 때 직원분들이 데뷔 전에 봤을 때 형이 약간 좀 만능 엔터테이너 네, 느낌이 났나 봐요. 지금도 예, 좀 만능이긴 한데 진짜, 네. 엔터테이너 끼가 있죠. 그리고 강민이 이제 네. 막내라서 네. 밝은 이제 브라이트. 네. 막내라서 브라이트하다 이건 약간 잘못된 편견인 거예요. 맞아요. 마음에 안 드셨나요? 네. 아니요, 마음에 안 드진 않았습니다. 아, 사실 저희 중에 네. 가장 많은 어둠을 가지고 있는 아이거든요. 다크로 바꿔야 돼요. 네. 다크인데 왜 막내 좀 상큼함을 좀 어필을 해야죠. 아, 그니까요. 왜 다크해졌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토크 게임을 함께 해봤는데요. 네. 현재 연호님이 세 표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걸로 승부가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할 게임이 하나 더 있으니까요. 네. 모두 안심이나 실망하지 마시고요. 돌잔치 세 분과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중간 점검 가져보겠습니다. 동원, 연호, 강민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네. 다들 좋아요. 네,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간 점검까지 좋아요로 마쳤으니까 네, 승부를 위해서 두 번째 토크 게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토크 게임은 지목 토크 내 마음의 1순위는 바로 너. 이야. 네. 알았어요, 저. 네, 앞에서는 베리베리와 관련된 문제를 함께 풀어봤잖아요. 네. 이번에는 질문을 듣고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를 지목을 하는 시간입니다. 제 질문이 끝나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을 지목하면서 그 멤버 이름을 외쳐주세요. 네. 솔직히 이거는 너무 나를 위한 질문이다 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본인을 지목하셔도 됩니다. 다 자기 뽑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양심껏. 네, 알겠습니다. 양심껏. 네, 많은 지목을 받을 유리한 시간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총 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네. 나는 이 멤버에게 탐나는 능력이 하나 있다. 그렇다면 이 멤버는 누구? 하나, 둘, 셋. 강민. 연호. 연호. 강민, 연호. 아, 지금 연호님이 두 표. 허허. 강민님이 한 표. 네. 왜 연호님을 뽑으셨나요, 동원님은? 연호가 이제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랑 비슷하네요. 네, 근데 연호가 이제 좀 되게 긍정적으로 사는 친구여서 네, 긍정적임을 좀 뺏고 싶어요, 제가. 브라이트를 연호님이 하셨어야 됐어요. 네, 그렇죠. 그게 맞는데. 굉장히 밝습니다. 그럼 강민 씨는 왜... 저는 그 연호 형의 그 마인드가 너무 좋거든요. 되게 네. 긍정적이신가 보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걸 항상 배우고 싶어서 네. 연호 형의 그 탐나는 능력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연호님은 누굴 뽑으셨죠? 강민이 뽑았는데 네네. 강민이의 그 얼굴을 네. 탐내고 있어서 네.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지금은 좀 아닌데 맞아요. 지금은 좀 아니죠. 지금은 좀 아닌데 오늘 너무 막 나오신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왜 이러니? 저 잘 모르겠어요. 원래 되게 잘생겼거든요. 그래요? 네. 편하게 나오셔서 그런가 봐요. 네. 뭐 사람 얼굴이 늘 한결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멋있으세요 다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바로 또 만나볼게요. 네. 만약 내가 베리베리의 팬이라면 나의 최애 멤버는 이 멤버다. 하나, 둘, 셋. 강민. 오. 지금 연호 한 명 나왔고요. 네. 강민도 나왔고요. 네. 네. 동원도 나왔어요. 동원도 나왔어요. 세 분이 하나씩 사이좋게. 짠거 아닌데. 사이
안 좋은데요? 왜 저는 저 혼자 부르죠? 안 좋아요 사이. 네, 각자 어떤 멤버를 지목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동원 씨는 누구를 지목하셨죠? 네, 저는 연호를 지목했습니다. 네, 왜 최애 멤버라고? 연호가 이제 또 굉장히 노래 부를 때 네. 매력 있어요. 저희 메인 보컬이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메인 보컬. 네, 그래서 연호의 이렇게 노래 소리를 매일매일 듣고 싶을 것 같아서 저는 최애 멤버로 연호를 뽑았습니다. 감사. 연호 깔린 거 보면은. 예. 역시. 뭘 살짝. 뭐 부르지? 아니 라디오 왔으면서 준비도 안 하고 왔어요? 여기 막내가 세다 여기는. 왜 그래? 장난이죠. 네 그럼 연호 씨 뭐 편한 네. 거 아무거나. So gravity 너와 마주한 순간 So gravity 아픔을 나눈 순간 나 아득했던 소중했던 뭐였죠 그 다음 가사가? 아 왜 이래요? 뭐였지? 아, 와 우리 노래인데 기억이 안 나. 와 이렇게 갑자기 또 드렸는데 이렇게 네.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네요. 와 그럼 연호 씨는 누구를 뽑으셨죠? 저는 동원이 형 뽑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동원이 형이 이제 리더로서 네. 네. 뭐 카리스마도 겸비하고 있는데 네. 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네. 애교스러움과 진짜 되게 친구 같은 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 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그런 점에 최애로 뽑았습니다. 또 이렇게 훈훈한 시간 서로 이제 이런 거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얘기들이나 네 그렇죠. 연호야 하지 말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강민 씨는 누구를 선택하셨죠? 전 강민이 뽑았는데. 아 맞네. 강민 씨는 본인을 네. 왜 본인을 뽑으셨나요? 저 안 뽑힐 것 같아서. 아니야. 아니요. 원래 동원이 형 뽑으려 했거든요. 오 너무 마음이 아프다. 미안해. 저 바쁜데요. 강민 씨 그래도 뭐 본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그러면 본인 어필 하나만 해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제 어필요? 내 매력은 이거다. 제 매력은 자신 있게 하나만. 당돌함. 당돌함. 그렇죠. 그 당돌함과 네. 그 역시 얼굴. 얼굴. 오늘 말고요. 네. 네. 계속 말하지 마요. 아 멋있으세요. 네. 똑같이 멋있으시고. 네. 본인을 사랑해야죠. 네. 좋습니다, 강민 씨. 네. 네, 그러면 벌써 세 번째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이네. 네, 벌써 마지막인데, 네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네 이번 컴백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멤버는 바로 너. 하나, 둘, 셋. 동원. 누가 많이 나왔을까요? 지금 동원 씨는 누구를 뽑으셨죠? 저 동원이요. 동원은 동원. 연호 씨는? 동원이요. 동원. 네. 그리고 강민 씨는? 저 연호 형이요. 그러면 동원 씨가 두 표. 네. 연호 씨가 한 표. 그렇습니다. 난 0표네요. 강민 씨 아까. 저 강민 뽑을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멤버 다 데리고 와봐요. 난 죽고 말아 이제. 네. 동원 씨는 왜 뽑으셨나요? 항상 또 이렇게 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네.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동원아 정말 고맙고 사랑해. 갑자기 응상장소리. 본인에게 잘했다. 네. 저는 네. 이제 굉장히 동생들한테는 아무래도 네. 힘든 티를 많이 내긴 하는데 네. 동생들이 제가 힘들어하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형이고 리더이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사실 강민이한테 네. 좀 많이 힘을 얻어요 저는. 그래요? 근데 네. 왜 본인을 뽑으셨어요? 저도 저 아무도 안 뽑아줄 거죠. 잊지면 안 되겠지. 좋습니다. 그래도 리더로서 또 본인에게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리더로서 화이팅 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호 씨는 네. 동원 씨를 뽑으셨죠? 네. 왜냐면 네. 또 리더로서 네.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네. 또 그 춤출 때 이럴 때 되게 잘 잡아주고 네 열심히 옆에서 같이 해주고 해서 네. 컴백 때 굉장히 항상 근데 매번 컴백 때마다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강민 씨는? 저는 이번에 녹음할 때 제가 좀 그걸
그 힘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연우형이 좀 많이 도와줘서 일단 연우형을 뽑게 됐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네. 서로에게 또 돌아가면서 힘이 되어주고 있는 우리 베리베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이번 컴백 에피소드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얘기해도 돼요? 네네. 안무가 많이 힘들어요. 안무가 굉장히 힘들었구나. 네네네. 원래 예전의 곡들보다 조금 더 네네네. 점점 격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확실히 이때까지 했던 곡 중에서 네. 가장 좀 힘든 퍼포먼스인 것 같아서 체력적으로 네. 아니요 동원씨 다음 앨범이 더 지금이 가장 힘들다 생각하지만 맞아요. 다음 앨범은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 그래도 격렬한 만큼 또 많은 팬분들께서 굉장히 또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많이 됐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목 토크 마지막 세 번째 질문까지 만나봤어요. 네. 이 시간에 가장 많은 지목을 받은 멤버는요. 네 표로 또 연호님이 이 시간에서 많은 표를 얻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코너로 결정된 최종 우승자는 네, 7표로 연호 씨. 와. 반전은 없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재미없어. 기회를 갖게 된 멤버는 연호 씨입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아크를 통 들어와 주세요. 아크를 통요? 네. 뭐 이게 평범하게 앨범 홍보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건 맞아요. 이게 뭐야? 근데 이건 좀 처음 보는데. 역시 상이 아니었어요. 네. 아크릴 통 안에는 단어가 네. 적혀 있는 종이가 여러 개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세 장을 랜덤으로 뽑은 후에 적혀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와. 문장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무조건 앨범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그 단어를 다 사용해서 앨범 홍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 장 골라주세요.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파라다이스. 이거 괜찮다. 괜찮아. 좋은 거 맞죠 이거? 얼굴 천재. 얼굴 천재. 괜찮다 이 정도. 괜찮은 거밖에 안 나오네. 매우. 뭐야? 이번에 좀 쉽다. 원래 되게 어려운 거 많거든요. 연호 씨 준비 되셨나요? 아 벌써요? 네. 굉장히 빨리 하시네요.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 또 베리베리가 컴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앨범이 굉장히 이제 파라다이스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저희 멤버들이 아주 얼굴 천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앨범 굉장히 자켓도 그렇고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 이렇게 보시면 매우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앨범 꼭, 네, 뭐라 해야 돼? 이번 앨범 꼭 기대 예,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아니 형은 이러면 네. 그 홍보팀한테 혼나요. 왜? 야, 이 정도면 잘 써? 그 우리 앨범 이름하고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맞다. 아 그걸 딱 묻히고 페이스 없습니다. 네. 막내님께서 또 지적을 또. 맞네. 막내 불도저예요. 진짜. 그래도 너무 잘 해주셨어요. 잘했어요. 네. 급하게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혹시 연우님 만족하시나요? 네 저는 만족하는데 네. 강민이가 만족을 못했네요. 저도 거기 했으면 못했을까. 그렇죠. 네, 그건 맞아요. 네, 네 그러면 반대로 벌칙 타임 바로 가질게요. 나머지 두 분 네. 준비된 드라마 대사 보이시나요? 네, 네. 한 가지씩 골라서 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하. 오.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는 좀 뻔뻔하게 몰입을 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 뻔뻔하게 하는 게 포인트인가요? 네, 그럼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일단 물을 한번 마셔야겠다. 강민 씨 먼저 하시겠어요? 잠시만요. 아니면 네. 동원 씨 먼저 할까요? 아,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네. 바로 하면 되나요? 어떤 거를 고르셨죠? 오버, 오버. 저는 상속자들. 오 상속자들. 네. 아니 그걸 왜 이거 간다고요? 이거 근데 동원이 형 가끔 해요. 그래요? 네 이거 진짜 해요. 기대할게요 그러면. 아 나도 이 포인트 잘 안 들어야겠다. 가겠습니다. BGM도 나옵니다. 사탄들의 라디오 방송에 베리베리 등장이라니 재밌으시겠네. 잘했다. 오 응용까지 해가지고 와 너무 센스 있게 와 잘하시네요. 뭔가 진짜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그러니까 만화 같아. 진짜 만화 같아. 와 잘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강민 씨도 네 분발해 주셔야죠.
저 2번 가겠습니다. 구름이 그린 달빛. 너무 멋있는 대사죠. 진지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부러운다. 내 사람이다. 와, 잘한다. 와, 목소리가 갑자기 확 이렇게 변하시면서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분들도 막 심장 폭격 당했다고 하시겠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졸잔치 2주의 파티원 베리베리의 동원, 연호, 강민 세 멤버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이제 세 사람 보내드려야 하는 시간이 왔어요. 와, 진짜. 네, 졸잔치의 방문한 소감 한 분씩 부탁드리게요. 네, 저희가 이제 페이스 어스의 시작을 이렇게 돌잔치에서 하게 되었는데 네.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저희 베리베리 활동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배로 사랑합니다. 와, 네, 그럼 연호 씨. 네, 아, 돌잔치 와서 굉장히 재밌게 또 이렇게 라디오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고요. 저희 페이스어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강민 씨. 저 사실 라디오 할 때 항상 네. 다리가 떨리거든요. 왜? 잘 못하거든요. 그래,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근데 돌잔치 오니까 네. 재밌네요. 그래요? 다행이다. 네, 오늘 재밌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또 이제 활동 시작하시는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세 분을 보내드리면서 노래 들을 건데 혹시 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제가 그 곡을 마지막으로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베리베리 곡들 중에 네. 뭐 듣고 싶은 거 있으시면 그러면 네. 저희 이번 앨범 5번 트랙인 그쵸, 네. 그쵸. 저희 멤버 원래 저희가 팬송을 쓰다가 네. 이번에는 멤버들을 위한 곡을 써보자 우리 네네. 이야기를 담아보자 해서 만든 네. 소중력이란 곡이 있거든요. 네. 저희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신청해도 될까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베리베리의 소중력 듣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테이션 돌잔치 15번째 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한 롱디의 단독 코너 롱디의 어게인 차트쇼 롱롱 차트 한줄 정리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계속 댓글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주의 파티원으로 게스트분들도 계속 만나 뵙고 있습니다. 소통형 크리에이티브 돌 베리베리와 함께했는데요. 이렇게 또 컴백 전에 저희 라디오에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굉장한 퍼포먼스를 예고하고 가셨으니까 저도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돌잔치 참석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멜론의 메인 화면에서 스크롤 살짝 내려보면요. 스테이션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스테이션 누른 후에 돌잔치 들어가면 구독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눌러서 구독하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롱디와 함께 만들어가는 멜롱 리스트로 돌잔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곡은 이지 라이프의 피넛버터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멜론에서 이제 음악을 듣다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리다 보면 추천곡이 뜨더라고요. 저한테 맞춤 추천곡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가지를 들어봤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네, 이 노래를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의 추천곡 이지 라이프의 피넛버터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돌잔치 DJ 박초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